접속 이지영. 서울 강남구청장입니다. 개표는 11.2% 진행됐고요. 1위는 민주당의 정순균 후보. 경기 고양시장 개표 상황입니다. 이재준 후보가 55.2%로 당선이 유력합니다. 이재명 떠난 자리에 새 살림꾼은 경기 성남시장 보시겠습니다. 민주당의 은수미 후보 당선이 유력합니다. 훈풍 부는 한반도, 접경 민심은 어디로 갈까요? 인천 옹진군수 42.4%의 장정민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. 자, 이어서 보실 곳은 부산 중구청장입니다. 개표가 22.2% 진행됐군요. 현재 1위는 민주당의 윤종서 후보. 대통령 생각아 있는 거제 민심은 어디로 갈까요? 경남 거제시입니다. 55.9%의 서일준 후보가 1위입니다. 후보 난립 안개 속 지역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? 경남 창원시장입니다. 1위는 민주당의 허성무 후보 44.5%. 유승민 지역구에서 펼쳐지는 본격 보수 대결 대구 동구청장입니다. 38.3%의 자유한국당 백이철 후보가 1위입니다. 이어서 보실 곳은 경북 성주군수입니다. 개표는 41.6% 진행됐고요. 한국당의 이병환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군산 경제 살릴 구원투수 누가 어울릴까요? 전북 군산시장 51.3% 강임준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. 군수의 무덤, 불명예 벗을 수 있을까요? 충북 괴산군수입니다. 1위는 민주당의 이차영 후보 51.3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강원도 원주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51.1%의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.